2021년 11월 11일 요일에 선교사님과 함께 드린 매일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세요. 지지인 아담의 모습에게 우리의 얼굴 새 옷을 입은 몸으로 바꿔주셨으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요. 그 옷은 의의 옷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담은 왜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있어요. 그건 배우니 아주 쉬웠어요. 단지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겨졌지요. 하나님, 사건의 내용은 쉬워요. 그 의도가 어렵지요. 이야기는 쉬워요. 그 이야기의 의도한 바를 아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다 보장된 것을 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 옷을 입고 뛰어노는 새 아담의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건 배우니 아주 쉬웠어요. 잠시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가 어려웠지요. 재밌으시죠? 예. 맞습니다. 제가 오늘 요즘 운동을 하러 좀 다닙니다. 이 집 앞에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 해주셔서 여기서 운동을 하러 가요. 근데 그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해서 아주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 새로운 곳을 어느 기간 동안에 재밌어하는 곳이 장소인 것 같아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 같아서는 두 번째 안 가서 한 번 갔다가 안 가서 끌림의 현상이 있어가지고 끌림이라는 게 그게 뭐 좋은 감정, 사고, 사물에 대한 끌림이 아니라 자석이 트롤 당기는 듯한 끌림이죠. 나이 들어서 노후에 대한 염려의 끌림이 거의 100% 그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제가 늙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곳을 많이 엄두에 두다 보니까 그런 끌림 현상이 있는 그런 끌림을 가진 자석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끌림 현상에 의한 제가 자석에 아주 가는 색깔들이 이제 부서들 모여서 딱 부대듯이 쭈쭈 공중에 뛰죠. 공생의 제가 색깔을 막 뜹니다. 자석을 위해서 놨는데 밑에 있는 색깔의 들이 부서는 확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죠. 끈기 현상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자, 비가 와서
홍수구는 안 했죠. 홍수 차원 아니고 장마 차원도 아니 한 거죠. 그냥 불이 이거 비가 좀 왔어요. 며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마음의 해갈이 되는 듯 하다가 충분히 해갈이 되진 않았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보니까 밤중에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때쯤 되니까 왜 비가 안 오지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비가 안 오고 오늘은 위에 온 아담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은 기도 내용의 내용을 전해드린 것보다 요즘 조금 제 생각이 좀 어수선해요. 많이 어수선해서 그래가지고 좀 어수선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기도로 올려 입장이 오늘은 기도 내용이 같이 입장을 올려드려서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고 어수선한 주변에 잡다한 정리한 되지 않은 내 맘대로 그 동네 아 할머니들이 막 떠들어대는 것 같은 비슷한 현상에 그냥 떠들어댐 그거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제 두뇌의 정신세계 무의식의 신앙심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묵상서로는 전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다 걸러서 다 밑에 다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그 소쿠리가 있어요. 소쿠리 밑으로 다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수선하고 이게 묵상의 사료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지나가는 길에 먹고 싶으면 그냥 먹는다 들어가서 돈 있을 때 먹는다 그래서 아 그러고 떼고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내는 거고 하여튼 아담에 의해 온 윗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제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되겠다 죄인이 내 앞에 올 수는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이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위의 옷을 입혀야겠다. 위의 옷을 의인의 모습으로 입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위의 옷을 더 입혀주시고자 메시아 예수께서 오신 거죠. 그분은 아름다우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계획이 계시 갖고 계시죠. 아담 때부터 이미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어요. 자기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옷을 입히시고자 오셨었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12월 25일에 오셨습니다. 2023년 12월 25일에도 금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에서부터 또 그 이전에 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그런 편이
하시면서 신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풍요로움과 부요함, 풍요로운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누리게 되었지만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을 만한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기억하게 하죠. 주식을 그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망각에서 보세요. 일생 전에 뒤돌아서면 고개를 돌리는 수가 있어버립니다. 또 찾아와 주시고 너무나 놀라워요.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잠시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의의 옷을 펴주시고 있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잠시가 놀라워요. 왜 의의가 필요합니까? 사랑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설명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이 그것이 본질의 근원 자체를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어나는 성품이어야 돼. 그 안에 본성적이어야 돼. 본질의 기질 안에 사랑이라는 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쉽게 우주만물을 가자. 천지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태어납니다. 이야기 합니다. 그게 밝혀지지가 않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을까? 그것이 이유를 몰라가지고 이제 조금 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랑 때문이다. 그것밖에는 도저히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결론을 얘기를 하자. 그럼 사랑이면 대체 왜 의, 진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자꾸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주인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많이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많이 앞에 내세워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실제 사회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또 써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고 천지창조의 세계, 공간, 우주 만물의 모든 드라마, 우리의 삶에 영대어지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이런 죄인의 개념, 메시아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이런 거를 좀 단서로 설명해야 돼요. 옛날의 것을 옛날의 방법을 자꾸 반복해서 그것만 고집해. 물론 히브리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됐을 때 아담 이후에 모세 뭐 여호수아 유대인들에게는 계속해서 조상들의 가르쳐야 돼. 조상의 근원 이것을 계속 가르친 걸 요구하셨어요. 조상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담 위에 하나님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내 앞에 있는 빵이 내 힘이다. 어떤 분은 운동하고라며 어떤 내가 권력이 있다며 옛날에 누구의 뇌팔뚝이 힘인가 알다 하니 뇌팔뚝이 알다 크거나 그런 식의 것은 이제 많이 향기를 느꼈는데 또 나와요. 저 숨어있던 생활 또 나와요.
그런 모습을 또 아이언 시트가 너무나 아이언 시트. 우리가 이제 3분의 1, 레이스의 3분의 1을 달려와서 이겼다고 했고, 나머지 레이스에 지면 역다운 되죠. 그래서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살펴보고 같이 맞서서 그 레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사실은 이곳이 끝나면 이곳은 이제 레이스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곳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끝난 시대예요. 그래서 이곳이 없는 시대가 우리는 알고 있고, 약속도 받았고, 네, 그곳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곳이 옆에서 듣잖아요. 아주 뱀이 듣듯이, 사단이 듣듯이. 그래서 자기네가 듣고 이제 나오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저들의 이겨내는 거하고 그건 다르죠. 단어의 뜻을 모르시네요. 그래서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였구나. 이쪽에 예를 들면 저쪽 코치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코치가 알고 이제 다음을 준비해서 트레이닝 시킨 것보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작전이 필요, 작전보다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고, 그냥 들이 나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 다 해야 된다. 이 그라운드를 뺏겨, 그것을 그라운드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뺏겨버린 상황이 생활 터져, 이런 것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이 저들은 그러고요. 개미보다 더 아주 그렇게 해요. 사람의 삶의 그것을 알고 놀라고 자기네가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승리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어제 예수께서 메시아로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승리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 승리의 사명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끝까지 승리를 해야지. 이 레스를 포기하지면 안 돼요. 제가 어렵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의 이거는 이 내용은 지금의 상황이에요. 함께 지금을 나눠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가서 우리가 하는 거와 정반대 방향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전방대 방향으로 상황이 벌어지고 나타나면서 우리가 막적을 한다,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셨다, 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심이 과정이고, 우리는 이제 저들이 우리를 보듯이 저들이 어떤 상황이었던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밑에 후손들이 다음 세대 올라오는지 또 속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도 함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